청춘은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거칠 것 없는 꿈을 꾸며 그 꿈을 향해 고뇌의 빛으로 다가가는 젊은 걸음들이 끝내 그 꿈을 이루는 모습은 우리들에게 아름답게 비추어둡니다. 얼마 전 과학기술원에서 배출된 20대 박사들 애띤 모습도 그러한 고뇌와 성취 사이에서 풍겨나는 청춘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줍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는 전쟁과 가난, 그리고 허무가 아사간 청춘을, 그 성취 없는 청춘을 보낸 세대들이 있습니다. 그리하여 너무 조숙해버린 세대들. 그저 보이스비 앰비셔스라는 권유형이 아닌 불가능형 문장 하나만으로 저 우물하던 50년대를 보낸 세대들. 그러나 그 절망의 군중 속에서도 이 바랜 종이 한 장, 박사 학위 증서의 모든 미래를 걸어본 젊음들이 있었습니다. 박사. 지금이야 냉면집 간판 앞에도 붙어 다닐 정도로 흔한 낱말이 돼버렸지만 여의도 비행장과 부산 수영 비행장에서 그리고 몇몇 부두에서 프로펠러 비행기와 화물선을 타고 이 땅을 떠나면서 박사만 따오면 이 암울한 조국의 장래를 책임지고 이끌리라고 다짐하던 우리들의 그때 꿈, 박사. 그래서 하우스보이로 지내면서도 피난 시절 그 황량하던 천막 교실에서도 버리지 않았던 유학과 박사의 꿈. 하지만 5년, 7년, 10년이 지나도 돌아올 수 없고 이루기가 힘든 것이 그 박사의 꿈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혹은 30년이 지난 오늘, 지금은 끊임없는 교육 투자와 더할 수 없는 교육 열기가 이 땅의 숱한 박사와 미국 박사를 가름할 수 없게 만들었는데, 그때 에우라지 절규처럼 다지고 떠나가던 그 유학생들의 메아리, 박사 따서 올게요, 그 소리는 이 봄 우리들이 새로 가는 은 땅, 고향론 객토 소리에 묻힌 화석처럼 굳어 있습니다. 박사 따서 올게요. 그 소리를 기억하십니까? 영어를 쓰고 박사 칭호를 가진 사람만 행세하겠느냐고 따지듯이 시작하면서도 남성 남부원이라는 영어로 끝을 맺는 이 노래. 30년이 채 안 된 1958년에 나온 이 노래는 그때 우리들 빠듯했던 삶과 허전한 마음의 틈바구니에서 생겨나 선망과 자조우에서 인기를 끌어들였습니다. 유학과 박사. 나라의 어른이라던 이승만 대통령도 관직 대신 이 박사로 불리는 걸 꺼리지 않았고, 박사라면은 전공은 따질 것도 없이 감투 한 자리 차지했던 그때, 아는 것은 문자 그대로 힘이었고 박사는 까마득한 권위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 못 배운 한을 유산처럼 알고 살던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박사를 딴 사람만 최고냐고 볼멘 소리로 신세 한탄을 하면서도 넘버원 같은 쉬운 영어를 섞었으며 박사 흉내를 내보곤 했고, 여드름이 많으면 여드름 박사, 이성교제가 잦다고 연애 박사로 서로 부르며 어줍잖이 시시덕거리기도 했습니다. 박사는 그렇게 모두의 선망 속에 놓여 있었고, 나라 안에 박사 학위줄 대학교도 또 교수진도 충분하지 않던 그때, 유학은 박사를 따는 거의 유일한 무지개 다리로 여겨졌습니다.
모든 것을 파괴해버렸던 전쟁. 그 전쟁 통해 소문은 잘 사는 집 아이들이 유학이랍네하고 미국으로 많이들 달아났다고 했지만 그 6.25의 참화 속에서 그러나 누구든 많이 배운 사람이 나와서 이 지겨운 고생을 끝맺게 해달라는 염원은 가히 범국민제라고 할 만큼 절실해져서 그런 소문들을 지웠고 유학의 열망을 키워가곤 했습니다. 전선이 조금은 북으로 나아가고 있던 1952년 봄에 나온 이 신문기사. 유학해서 빨리 재건해 주오라는 애걸조의 제목처럼 혼자 힘으로 일어서기에는 너무도 힘겨웠던 우리네 50년대는 인재를 기다리는 소원으로 가득해 있었습니다. 지금은 사라져버린 여의도의 옛 공항. 모래바람 거칠었던 1959년의 여의도 벌판에는 그런 기대를 담뿍 안은 43명의 수재들이 엄청난 환송 인파를 뒤로 하며 유학길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요즘의 전복이나 디시텐 같은 제트기에 비하면 참으로 보잘것없는 사발 프로펠러 비행기였지만은 대한항공의 전신인 KNA로 떠나는 최초의 자국 국적기 유학생이라고 또 미국 시애틀까지 처음으로 우리 항공기가 가게 됐다고 미국 공보처가 만든 리버티 뉴스까지 큰 뉴스로 보도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그 구식 사발 프로펠러 비행기라도 타고 갈 수 있었던 사람은 지극히 운 좋은 몇몇에 불과했고 60년대에 들어서서도 화물선 한 구석에 배멀미를 참아가며 수십일 동안 태평양을 건너던 것이 그때 기필코 박사를 따오겠다며 이를 악물었던 이 나라 대들보들의 유학길이었습니다. 박사를 따서 암담한 조국의 미래를 책임지겠노라고 장담하며 떠난 유학이었지만 50년대는 물론 60년대에 들어서서 지금의 30분의 1인 겨우 100달러를 쥐고 나가게 하던 나라의 외환 사정은 꿈만 같던 유학길을 도착 첫날부터 고학길로 바꿔놓았고 그런 사정은 한국서 잘 사는 집안 자제건 머리 하나만 믿고 떠난 사람이건 크게 다를 바 없었습니다. 대부분 나라에서 주는 장학금이나 미국 대학에서 주는 장학금을 약속받고 떠났지만 먹고 자는 일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서 미국 대학촌의 막노동 일거리는 의례히 가난한 나라에서 온 유학생들 차지였습니다.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는 일은 그나마 괜찮은 편에 들어갔고 식당에서 식탁만 치우는 웨이터 보조, 버스보이 일도 구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에선 별로 구경도 못했던 접시를 몇 년씩 닦았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고 유학생에게는 일자리를 줄 수 없다는 미국 노동조합 등살에 유학생이 아닌 이민이라고 눈가림을 하기 위해 이름조차 데이비스 박이니 케니 키미니 하는 영어 이름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그래 어쩌다가 한국 있는 친구들이 편지를 보내 어떻게 지내느냐고 안부를 전할 때는 답답하고 서러워 모든 것 팽개치고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남아입지 출양관이니 학약불성이면은 사불환이라 남자가 뜻을 세워 고향을 떠났으니 학문을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고향에 돌아가지 않겠노라는 결심대로 뾰족한 코가 더욱 매서워 보이는 백인 집주인이 지켜보는 데서도 손에 익지 않은 잔디깎기를 열심히 열심히 밀어야 했습니다. 단 하루의 삶을 위해 저녁 시간을 보내고 밤늦게 초라한 사골새 방으로 돌아오면 유학생의 본업 공부는 어깨가 뻐근해진 부업보다도 더 큰 무게로 그들의 하루를 짓눌렀습니다. 조국을 떠나기 전 외국 대학의 입학 허가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유학생 자격 시험에 외무부 영어 시험, 거기다 비자 영어 시험까지 몇 번씩 영어 시험을 치렀었지만
정작 수업 시간의 교수 강의는 쏠라 쏠라로만 들려서 빈 노트에 무엇을 써야 하느냐는 요즘 유행가 노랫말보다 훨씬 철박한 심정으로 빈칸 투성인 노트를 덮곤 했습니다. 결국 미국 학생들보다 너덧배씩 예습을 해서 아예 교재를 깡그리 외우는 수밖에 없었는데 한 조각의 휴식, 한 시간의 잠이 그렇게 아쉬울 수 없었습니다. My academic career began in 1950 at Georgetown. 그때 한국은 전쟁이 막 끝나고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만 제 기억으로는 한국 학생이 한 6명 정도 이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밟고 있었습니다. 저도 한국이 해방된 직후에 군정청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한테 약간은 동정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한국 학생들의 생활도 굉장히 어려워서 제게 찾아와 일자리를 부탁하길래 도서관 청소일을 추천해준 기억도 납니다. 모두들 열심히 생활하는 걸 보고서 저는 이런 학생들이 있는 한 한국의 장래는 결코 어둡지 않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 놀랍게 발전한 한국을 대할 때 그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 받은 석사 학위도 세계 어디서든 통해 유학 기간이 5년을 넘기는 일이 적지만 무엇 하나 변변하게 갖추어져 있지 않던 그때 후진국 유학생들에게는 아예 학부 과정부터 다시 발벌하는 요구까지 하는 대학도 있어서 이래저래 한국 유학생들의 유학 기간은 6년, 10년으로 늘어나기 마련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루빨리 궁핍을 벗어내야겠다는 조국의 사정은 그렇게 느긋할 수는 없어서 1958년에 나온 이 신문기사처럼 유학기한을 넘긴 미국 유학생 600명에게 소환령까지 내려야 했는데 고달픈 부업이나 어렵기만 한 공부보다 더 무서운 적인 향수에 시달리던 유학생들은 그런 소식이 담긴 편지조차도 반가워했습니다. 편지 암 앞에 서면 언제나 고향의 민둥산과 허기진 배를 안고 걸어야 했던 뚝길이 떠오르고 그 위로는 늙은 어머니 모습이 겹쳐왔습니다. 지금은 메이드 인 코리아가 적힌 양복이나 신발을 입고 신고 있을 기숙사의 키 큰 그러나 나이는 몇 살 어린 친구들. 경멸과 친절이 번복이 된 표정으로 모르는 문제를 가르쳐주기도 했지만은 어쩌다 부지런을 피워 없는 솜씨에 날김치라도 담근 날이면은 어김없이 찾아와 힐책하던 그 친구들. 아, 미국은 끝끝내 타향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둥이는 문둥이끼리 반갑다고 했던가. 같은 기대 속에서 같은 각오로 떠나 낯선 땅 한모퉁이에서 유학생끼리 만나면 언제나 잔치 기분을 내며 몇 마디 고향 소식을 나누곤 했지만 어머니가 보내온 고향의 맛, 고향의 정성을 두고서는 결코 양보하지 않겠다는 측은한 일화를 만들어내던 것이 그때 유학생 사회였습니다. 네, 그 60년대 그 같은 유학생 중에 그 좀 여유가 있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그 친구가 이제 그 집에서 고추장을 요만한 병으로 이제 그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냥 부모님이 보내주는데 이 친구가 이제 그 한 몇 달 동안은 같이 그걸 나눠 먹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 우리가 고추장 먹을 때가 됐는데 고추장이 내놓지를 않고 오지를 않으니까 이상해서 그래서 이제 대여섯이 그 이제 아파트에 가가지고 그 침대 밑을 보니까 그게 이제 고추장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상당히 그 얄밉고 뭐 밉사스럽게 생겨가지고 몰매를 줬다고요. 어서 빨리 돌아오라는 조국의 성화는 아랑곳 없이 길고 긴 여름방학이 왔지만 유람이니 관광은 꿈도 못 꾸고 돌아갈 조국은 너무나 멀기만 하던 그때 긴 여름낮을 뜨거운 양철지붕 밑에서 열쇠를 깎으며 보내고 저녁에 담배를 파는 것이 여름방학의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세탁소 일도 했습니다. 멕시코 여인들 틈에서 다리미질을 할 때는 귀국하면은 꼭 어머니 옷을 다려드리리라 다짐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발. 흑인들 사는 마을만 골라 나이스 위그, 뷰티풀 위그를 외치면 제법 쏠쏠한 이문을 남길 수 있었지만 그 가발이 고향 동네 곳곳에서 3단 같던 누이들 머리카락을 잘라 만든 것이라는 걸 생각하면 그 몇 푼의 돈이 오히려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리고 60년대에 들어섰는데도 여자들 머리카락 달비를 모아 판 것이 미국서 만난 최초의 국산품일 수밖에 없는 조국의 낙후가 못내 서러웠습니다. 머리카락을 잘라 팔라는 행상들이 전국 곳곳을 돌아다니고 가발 수출한 돈이 전체 수출에서 큰 몫을 차지하던 그때, 전쟁이 끝난 지도 10년이 넘게 지났지만은 재건의 일꾼을 기다리는 염원은 식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서른을 훨씬 넘겨 가족까지 달린 나이가 돼서야 써보게 된 박사모와 가운, 졸업식장에서의 유학생의 감회 못지않게 나라 안의 기쁨도 커서 최초로 20대 박사가 됐다는 사람에게는 대통령이 축하 전문까지 보냈고, 국내 신문들의 박사 학위딴 동포가 나왔노라는 기사는 70년대까지도 실려 있었습니다. 뭐 환대는 많죠. 뭐 그때는 인원수가 적었으니까 우선 제가 57년에 갈 적에 일개 중대 정도가 나왔다 하면 되죠. 무슨 일개 중대가 뭐냐면 물리학 학생들이 전부 나오고 그다음에 이학부 선생들이 다 공항에 나와서 뭐야 이래가지고 지금 보기엔 좀 우습지요. 돌아올 때도 그래요. 돌아올 때는 수가 좀 적었지만 그래도 일개 소대 정도는 왔을 거예요. 학교에서 버스도 대절해서 줘가지고 굉장했죠. 지금과는 다르죠.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때는 박사라는 것이 희소가 지었었고 그런 시기의 시대였었지요. 계절의 변화는 어김이 없어 벌써 3월. 올해도 30만이 넘는 새 식구가 대학문에 들어섰고 박사 과정에만 만 명 가까운 젊은이들이 수학하고 있지만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박사 학위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요술 방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한 해 4천 명씩이나 나가는 해외 유학생들도 나름대로의 포부는 갖고 있겠지만 조국의 미래를 모두 걸머졌다는 비장함은 찾기 어렵게 됐고, 오히려 지난 2월에만 1250명이 배출됐다는 국내 박사들 숫자 앞에서 돌아와 원하는 일자리를 확보할 수 있을까 모두들 걱정하게 된 오늘입니다. 이제 옛날에는 여기서 학위만 끝났다 하면 우리나라에서 그저 초청해가고 초청 형식으로 들어가고 뭐 일자리 걱정은 이다지 한 번도 한 예가 없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현재 우리로서는 워낙 유학생들이 많이 나와서 공부를 하고 또 국내에서도 또 비슷한 분야의 여러분들이 또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고 해서 일자리 구할 걱정이 제일 큽니다. 서울의 맨하탄으로 바뀌어버린 여의도 한 모퉁이에는 오늘 대학생활을 시작한 젊은이들에게는 가 닿지도 않을 다짐이 숨어 있습니다. 박사 따서 오겠다는 그런 비장한 절규와 그 몇몇 젊은이들에게 보랏빛 꿈을 걸어보며 환송하던 가난한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흘러가버린 세월의 갈피갈피에서 만나지는 그때 그 얼굴들. 어쩌다 고향 부모님이 이 고생을 걱정하실라 싶어 잔지 깎는 집 주인의 그 멋진 팔기통 미제차 옆에 서서 한 장 사진 찍어 고향으로 보내던 그때, 그 처절했던 유학기를 이제 누가 읽어볼 것입니까?